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일단 여름방학 FAQ 일단은 제 프로그램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 또 컨설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해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가 일단 나간 것이 이제 고3 뭐 생들부터 일단 좀 목차가 나갔었는데요. 먼저 이제 N수생과 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접에 대한 질문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 면접을 비롯해서 최종적인 관문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면접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제시문 면접에 대한 게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학생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기본의 원칙입니다. 1순위 지망 학교 위주로 한 개의 강의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서연고 같은 경우가 보통 제시문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을 활용을 하면 지금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크게 제시문 면접이 있고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은 뭐 서류 면접에 부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특히 자소서가 지금 대부분 없어졌죠. 그래서 이 서류 면접은 우선은 이제 요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이제 결국 FAQ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는데 뭐 우리과 왜 왔어요? 이 활동은 뭔가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아직 생활 기록부가 안 끝났잖아요. 고3들 입장에서는 뭐 N수생은 끝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류 면접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정말 빨라야 추석 연휴 빠르면 추석 연휴 정도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 면접은 사실은 1단계 발표 후에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뭐 시일이 부족해서 못해. 이때 한 최소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생활기록부겠죠. 올해는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예상 질문 20, 30개 정도 뽑아서 연습을 하고 가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여름방학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시문 면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이라는 건 그러니까 문이과 공이 문항을 주고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답변을 하고 지금 보통은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문항들은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 문항들은 이제 기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이름으로 3월 말에 항상 공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문제들 중심으로 면접을 대비하게 되는데, 이제 뭐 보통은, 이거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 한 4분의 1 정도 학생들은, 4분의 1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겨울방학 때 하는 친구가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전체 2분의 1 정도 학생들은 이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한 2분의 1 정도 학생들은 이제 원서 접수 후. 보통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올해 뭐 추석이 좀 늦는데, 원서 접수는 보통 추석 연휴쯤 되죠. 이때쯤 시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 드리게 제가 어떤 패턴으로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1단계 발표 후에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단계 발표 후에 와서 만일에 합격을 했다면, 그 친구는 그냥 합격할 친구였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1단계 발표 후, 뭐 보통 4일에서 길면 8일 정도가 있는데, 이 기간은 당락을 바꾸는 기간은 못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미리 준비를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고 뭐 이제 문제는 이제 문이과 따라 다르고 뭐 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내가 연세대 뭐 예를 들어 국제영도식 면접을 봐야 되고 이제 가상을 하는 겁니다. 뭐 고려대 궤적이 또 보고 고대는 하고도 봐야 되나. 이걸 다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를 뭐 면접관을 그러면 네 가지를 다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단 본인이 1순위 지망 학교로 한 개를 일단 주 전형을 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1지망이라는 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제일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서연고를 쓰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나는 고대가 메인이고 연대 서울대는 약간 지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나는 연대를 쓰는데 뭐 연대는 약간 뭐 예를 들어 나름 적정이고 고대는 약간 안정이고 서울대는 이제 도전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제일 가고 싶은 게 서울대니까 서울대 면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연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장 지금 메인으로 삼고 있는 전형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원보다는 강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수업은 강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영수 강의는 강사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상하게 면접이나 논술 강의는 학원 이름을 보고 가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강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합격 실적의 비밀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요새 단속한다 그러던데 뭐뭐 뭐 최다 합격, 뭐 최고 합격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과장이나 왜곡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합격 수기와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 학원이 얘를 갖고 있다면 혹은 강사가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강사가 갖고 있는 합격 수기는 진짜겠죠. 그 강사가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학원에 있는 합격 수기는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할게 뭐가 있냐면 합격 수기가 있어도 그 한번 고교들 얘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대치동 기준 학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인데 서울 애들이다. 그럼 얘네는 아마 최소한 여름방학부터 다녔을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다녔거나 오래 다닌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이 학원에 뭔가 지분이 있죠. 얘네들이 합격에 미친 지분이. 근데 이 지방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방 애들도 뭐 장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1단계 끝나고 와서 그냥 거기 그냥 뭔가 잠깐 다닌 애들이에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길어봐야. 뭐 얘네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합격 후에 다닌 거로서는 그 학원이 뭔가 지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학원 입장에서 뭐 저도 대형 학원에 있을 때 그랬지만 일단 수기는 다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 합격 수기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고교가 어디인지 대치동에 계속 꾸준히 다녔을 만한 곳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가 논술 출신 강사가 있고 구술 면접이 본업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면접 강사를 계속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논술 선생님을 하시다가 넘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논술 선생님들은 쫙 이렇게 다 해설을 해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을 때는 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혼자 풀어보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술을 가르쳤던 분들은 스타일이 계속 학생들하고 말을 시키고 뭐 반박을 하고 약간 이제 토론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소크라테스식 삼파법과 비슷해서 수업 시간에 되게 힘들어요. 자꾸 말도 해야 되고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체화가 되면서 다음번에 자기가 실전에 갔을 때 실전 능력이 길러지는 그래서 어쨌든 논술 출신 선생님들 들을 때는 좀 편하고 잘알것 같은데 실전에서의 활용력이 좀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술 면접을 하시던 선생님들은 들을 때는 좀 힘든데 수업 시간에 되게 3시간에 진이 빠지는데 이제 본인 실력은 그만큼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티칭이 있고 전담 티칭이 있어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주요 학원 중에서도 어쨌든 면접 강의가 그 강사 이름을 걸고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재수업도 마찬가지고 뭐 A 강사가 한다, B 강사가 한다 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학원 이름을 걸고 팀 티칭 뭐뭐 예를 들면 서울대 팀, 뭐 연세대 팀, 고려대 팀이 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담 티칭은 강사 한 명의 애들을 계속 매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용이합니다. 뭘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관찰과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나랑 코드가 잘 맞으면 쭉 계속 봐도 괜찮은데 코드가 좀 애매하거나 잘안 맞으면 매주 보는 게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결국 아무리 베테랑 강사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이제 레인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팀 티칭은 이거는 이제 최소 아마 매주 선생님 2명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매주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에 대한 관찰은 거의 불가능해요 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다양한 강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지루할 틈은 없죠 그래서 뭐그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강사들 중에 저처럼 이제 이걸로 풀타임을 하는 이게 일단 생업이고 이걸로 먹고 사는 강사들이 있는가 하면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문직 다른 직업을 갖고 이때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면접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부터 11월까지 몰려요. 수능 직후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뭔가 별로 수업이 안 열리니까
이걸로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컨설팅을 겸하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은 이걸로 이걸 생업으로 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반기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하반기가 수요가 폭발하면 학원에서 파트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알바처럼. 물론 이제 그래도 뭐 서너 회씩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업 강사 입장에서는 전업 세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만일에 이건 구분하시는 방법은 어쨌든 상반기에 그러니까 12월부터 6월까지 이 학원에서 강의를 열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면접 강의를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3 연생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들 하시는 거. 그러면 뭐 면접 강의는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좋은 거냐?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뭐 저는 8명으로 일단 지금 정해놓고 가는데 그룹 수업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10년 정도 넘게 해본 바로는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개개인의 역량이 무려 뛰어난 학생들이 온다면 뭐한 4명에서 5명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이제 기본적인 실력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있으려면 교학 상대가 가능하려면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면 좀 많은 느낌이 들죠. 근데 학원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부분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을 너무 줄일 수 없는 것도 있죠. 애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6명에서 8명 정도면 서로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수업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 뭐 면접을 이제 준비할 때 메인은 어쨌든 그룹 수업을 메인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1대1 수업은 어쨌든 강사랑 단둘이 하기 때문에 집중도나 시간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이야기나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면접 초보 처음에 내가 면접을 해야 돼 너무 자신이 없어서 바로 그룹 수업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다운될 것 같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쭉 면접 수업 해왔는데 1단계 발표 약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약한 부분만 좀 보완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원포인트로 쓰시고 어쨌든 메인 강의는 그룹 수업으로 오시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1대1 수업은 보조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모의 면접에 있어서도 강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조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 수업은 일단 연합방학에는 조교가 할 겁니다. 이유는 모의 면접,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강사가 모의 면접까지 하면 이제 애들 더볼수 있으니까 좋은 면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서로 편해져요. 학생도 편해지고 강사도 편해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근데 사실 면접은 낯선 사람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환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계속 바뀌더라도 조교랑 좀 계속 다른 사람한테 좀 적응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제를 약간 푸는 식의 수업이 있고 배경식 수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용과 면접에서 특히 뭐 이과는 더더욱 그렇죠. 어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과 면접도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히 UD.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강의식 스타일 수업이 있고 면접 전문 선생님들이 하시는 발표식 수업이 있고 저는 당연히 이제 이쪽을 좀더 괜찮은 수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있는데 뭐 이제 올해까지는 연대가 비대면 면접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대면 수업이 아무래도 더 값어치는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해보니까 뭐 비대면 줌으로 해도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두명 이상의 그룹 수업이면 대면 수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과 다른 수업들을 조금 비교를 해놨는데 물론 일단 강사의 성격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기업학원, 니은학원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어떤 학원을 언급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면접 전문 전업을 하는 경우고 예를 들면 이제 논술 전문 선생님이 전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선생님들은 보통 논술을 겸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원은 이제 뭐 면접 전문이신데 면접 전문이 사실 전업으로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컨설팅이나 다른 그 분야를 겸하지 않는 한 상반기 동안 워낙 일을 하게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면접 전문 파트심 하시는 이제 또 대형 학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강사의 좀 캐릭터 프로필을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의 면접이 있느냐. 그래서 모의 면접은 사실은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고요. 이제 뭐 이제 요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모의 면접 너무 하면 뭐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매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모의 면접을 그룹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한명 가운데 앉혀놓고 뒤에 이제 애들이 뺑 돌아서 한 4명, 5명 앉아있어서 그 모의면접 과정을 다 보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모의면접을 하는 건 필요한데 그거 이제 1대1로 해야죠. 실제로 면접 다른 학생이 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애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는 건 그룹 수업 시간 중에 가능한 거고, 이제 요 학원에서 이런 스타일로 가는 이유는 면접 수업 자체가 강의시기 때문에 이제 강사가 애들하고 발표 피드백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룹식에서 결국 다른 애들 발표를 듣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면접을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면에 있어서는 저는 기출 문제하고 배경지식 자료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약간 아이들이 좀 걱정하는 약간 시사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많이 주고요, 최근 이슈들을. 그리고 기출문제 자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이안 주시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떨렁떨렁 주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포맷이, 제가 만약 포맷은 수업 진행에서 누구의 이제 더 비율이 높으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한 6대 4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식이 되게 되면 강사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요 학원도 네, 면접 전문생들은 기본 학생 비중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제시문 푸느냐고 준비했었던 메모 첨삭이 들어가고 학부모 문자 피드백이 나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같은 경우는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그래서 요런 좀 수업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고3들은 수업, 이제 면접 수업을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 스케줄은 뭐 학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썼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서울대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거는 다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7, 8월에 좀 하고, 뭐 본인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 추석 특강을 듣고, 아니면 괜찮으시면 그냥 가는 거고, 9월, 10월은 쭉 수능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끝나면 발표 나면 그때 파이널 수업 일주일씩 듣는 정도. 이렇게 이제 7, 8월에 한게 약간 바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연대 면접형이라든가, 고대 계열적합형처럼, 그,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쭉 가시는 거예요. 쭉 가서, 뭐, 일단 여름방학에 쭉 듣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연계되는 강의들, 반별로 분화되는 강의들 듣고, 10월에 이제 파이널 반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부터 면접을 거의 주 1회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만일에 이제 언더우드를 하게 된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언더우드를 하게 되면, 영어 면접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면접 하나, 한국어 면접 하나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만일에 내가 하나밖에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에는 한국어 면접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면접 준비 전혀 안 해봤다면 일단 제시문을 읽고 답변 메모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하는 것까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름방학에는 한국어 면접 위주로 하시고, 원서 접수하고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영어 면접 위주로 가셔야겠죠. 미리 면접이 먼저 다가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하나하나 투 트랙을 갈수 있으면 좋은데, 갈수 없다면 일단 한국어 면접 위주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룹 렉처 수업, 그게 이제 토 일반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월요일쯤 다시 변경 공지를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수업은 이제 에이프로 아카데미 예정이긴 해요. 근데 아마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는 좀 다른 걸 진행을 하고자, 아마 그 근처에 제가 저희가 지금 그 메디스카이 렉 쪽에 다른 학원을 좀또 새로운 공간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요런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월요일에 확정되는 대로 혹시 일요일 그 수업 장소가 바뀌는 건 다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수업 진행 방식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출 문제와 이슈 브레인스토밍으로 갈 겁니다. 지금 구성하고, 요건 아마 제가 엊그제 아마 단체 문자로도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고3이나 혹은 고2 입장에서 논술을 이제 하나의 뭐 새로운 시도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인지 희망 고문일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인문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통은 수학 과학 논술이죠. 그러니까 말이 논술이지 그냥 서술형 문제 푸는 거에 가까웠고, 특히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과학 논술은 거의 사라지죠. 거의 수학 그 논술만 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그때 준비를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3학년 여름방학 준비를 하셔도
이게 결국 본인의 수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역량, 교과 역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않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 뭐 고대 이제 생기는 거니까 2학년들 봤을 때요, 대충 한 40회, 35회, 40회, 허성한이 한 30회, 35회, 그다음에 중경이시 건대가 한 25회, 30회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인 학생의 잠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이걸 역사를 하면 저희가 횟수가 몇번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고대 같은 경우는 2학년 여름방학,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하고 내신 기간 쉬고 또 잠깐 뭐네번 하고 겨울방학 때 8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횟수가 확보가 되려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정도부터 시작해야지 얼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성환을 가려면 겨울방학 정도 늦어도 그 정도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경외신을 가려면 뭐 겨울방학이나 최소한 3월 정도부터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실수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수능 체제도 맞춰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논술도 붙을 만한 실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3학년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금 논술을 지금까지 따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논술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학년들이라면 이제 어쨌든 내가 학종이나 뭐 교과로 갈수 있는 대학과 높이 가려고 이제 이걸 쓰는 거니까 이런 절대적인 횟수를 조금 다시 계산을 해보셔서 내가 연고대 카드가 지금 마땅치 않거나 불확실하다. 그럼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직 성서까지 뭐 연고대는 갈수 있어. 내지는 성서까지는 갈수 있으라고 하시면 이제 좀더 2학년 2학기 해보고 겨울방학부터 진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3학년이라면 사실은 이제 요 학교들을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잠재력을 가지고 붙기는 사실은 절대적인 횟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능 체저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곳을 골라야겠죠. 그럼 그곳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학생들 논술 실력이 대학의 어떤 그런 이상의 관계없이 떨어질 테니까.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잘쓸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최근에도 연대를 논술로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교과서적으로 준비를 한 친구들은 아니었을까. 2학년 여름 준비하는 애들이 아니라, 한 친구는 3학년 5월부터 준비를 했고, 또한 친구는 여름에 시작을 했고, 한 친구는 9월까지나 8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첫날 쓰게 했을 때부터 되게 잘 썼거든요. 얘네들은 어쨌든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논술이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포텐셜이 없으면 빨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3학년들 입장이라면 연고 목표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연대형까지 가고 싶다면 연대형을, 성서가 목표는 어쨌든 성대형을 빨리 지금 학원에서 한 3, 4주 정도 다녀보면 대체로 베테랑 논술 강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얘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그 판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판단이 이제 겨울방학이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때는 평균 정도만 되면 계속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소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판단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논술 자꾸 로또라고 말씀하시는데 뒤로 나오겠지만, 보통 이제 원서 쓸때 강사들이 이 학생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말씀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학부모나 학생한테는 다100%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강사들끼리 얘기하는 건 거의 80%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종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논술을 시작하실 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기부가 아직 들어간다던데, 근데 내신 한 주어 쓰는 것도 괜찮을까? 근데 생기부가 들어가도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요. 교과 10% 이렇게 들어가고, 그나마 교과가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쭉 보시면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이게 지금 이게 100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따지는 건데, 800점은 논술 점수예요. 근데 몇점 차이나요? 여기까지 와도? 1.5점, 5등급까지가 1.5점 차이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밑에도 4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4점은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강사들이, 5등급까지는 뭐 논술 상관없습니다, 내신.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얼마든지 논술로 커버 가능하다. 1.5점 차이니까. 요거는 서강대학교 실제로 공개한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점점 더 생활기록부나 교과를 반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가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논술이 전부다. 논술 전형은 생기부나 뭐 교과가 안 들어가거나 들어간다고 해도 별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실제 경쟁률, 그리고서 이제 뭐 최저를 충족시켰느냐,
그리고 이제 수능을 잘 보면 이 수능은 우수들은 보러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응시를 할 것이냐, 그 취업까지 되는 거 보면 어떠냐고 했을 때 사실 거의 27적인 경쟁률은 10대의 미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볼 때는 뭐 80대, 117대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최저 충격을 계속 이제 제가 아까 3학년이라면 지금 뭐 선택지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논술을 연마할 시간이 적어서 그때는 최저가 세게 걸리는 곳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대 글경 글로벌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최저가. 물론 요번에 하나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서 최저 충격률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3들도 있을 거고, 고3 논술은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제 고2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항상 2018년 정도, 17년까지 했군요. 이제 고대 논술이 있을 때 농구술반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요 농구술반이라고 굳이하는 이유는 어쨌든 학종과 그 학종에서 나오는 면접을 완전히 버리진 않은 친구들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일단 토요일에만 두 반을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 커리큘럼은 일단 요 이슈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똑같이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고대 논술은 기출이 없기 때문에 일단 편입 논술 문제로 조금 워밍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성대와 연대 문제 가지고 좀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고1이나 고2 입장에서 오늘 이제 플랜 B나 투트랙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 요새 이 상담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우선 이제 그 제가 모든 설명에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고교별 차등 적용에 대한 내신은 항상, 이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신이 똑같지 않다. 뭐 내가 속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적정 내신은 다르게 잡힌다. 대학이 똑같이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높은 그 기준에서 어쨌든 수시로, 뭐 의시대가 있는 이과가 있는 학교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높은 그룹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그룹이 서울대를 어쨌든 20명 이상 가느냐. 그 다음에 10명 이상, 1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5명 이상, 그 다음에 0에서 5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따라 예시 탁 다르게 적용될 텐데, 어쨌든 이제 이 최상위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세대 카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앞으로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새 학기가 끝났으니까 남은 두 학기까지 따져봤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선까지 들어갈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지금이나 어쨌든 뭐 수준에서 봐서 내가 그냥 일반고 1점대 중반에서 특목자도 2점 초중은 제가 가장 그 A그룹 학교까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정말 극상위권 애들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애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쓰는 전형들은 이제 뭐 개인 차이는 있지만 요 왼쪽에 보는 전형들이고, 요 볼드체로 나온 전형들은 거의 꼭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밑줄 친 거의 그 다음 순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런 전형들을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시면 어쨌든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이 내신을 시켜갈 수 있다면 사실은 초이스가 굉장히 넓어지고, 굳이 뭐 정시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뭐 이치대 완전 뭐 메이저 이치대 갈 거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내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내가 가는 과에 누가 앞에 한 명쯤 껴들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난 서울대 비인기 학과 플랜 B, 그러니까 여기서 플랜 B는 서울대 비인기 학과, 즉 학과가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 그룹에서는. 다음, 그 다음 그룹이고요. 어쨌든 일반고 1점대 들어가 있고 특목자사관 2점대까지 되는 친구들일 거고, 얘네들이 쓰는 전형 마찬가지 왼쪽에서 나와 있고, 볼드체들을 거의 쓰고, 그다음에 밑줄 친 것들을 좀 고려하게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는 아마 서울대권을 쓰겠으나, 서울대권 쓰겠으나 인기학과는 못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서울대는 약간 중위권 학과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플랜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연세대도 오히려 연세대가 내신에 있어서 좀더 타이트한 감들이 있잖아요, 하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중위권 학과나 오히려 연세대조차도 중위권이나 비인기 학과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일단 메인 플랜 A가 서울대 중위권 학과, 중하위권 학과, 그다음에 연대한 중상위권 학과, 이런 식으로 짜서 생기부를 이제 안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남은 두 학기 동안 2학년 기준 봤을 때 딱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C형은 이제 뭐 1점대 끝자리하고 2점 안팎까지 내려가게 되고, 특자 쪽 특목자사고 쪽에서는 3점 초중 정도 들어온 친구들이죠. 얘네들은 서울대를 쓰긴 쓰는데 반반이죠.
이과면은 아마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게 쓸게 될 거고, 문과면은 좀 가능성은 떨어질 거고요. 거긴 H대라는 존재가 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 보고, 연대는 아마 사실상 주 타겟이 국제형이나 이제 완전 비인기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고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고대는 인기학과를 갈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단 위쪽이 서울대나 연대 쪽에 일단 질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고대 쪽에 일단 메인을 플랜 A로 잡아야 될것 같고, 그럼 플랜 B를, 그럼 내가 뭐 연대를 국제형을 할 거면 상관없는데, 뭐 유디가 더 땡긴다든지, 아니면 꼭뭐 인기학과를 가야 된다면 논술을 준비할 것인지, 이 고민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그룹이고요. D그룹에서는 좀더 내려가죠. 어쨌든 연점 초반으로 밀리고, 특목고차 4년 3점대 후반에 걸치는. 뭐 예전 같으면 특목고차 3점 후반이면 당연히 고대는 가요라고 했었는데, 고대 인기학과는 가기 힘듭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 전형이 아마 학교 따라 차이 있겠으나, 이제 연대국제형이나 특히 UD, 연대는 그래도 서울은 쉽지 않고요. 연대가 일단 메인이 되고, 고대에서 어쨌든 고대에서라든지 가는 고대를 주 전형, 주 레벨, 그다음에 연대에서 약간 골라 조금 잡아 라인을 잡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성대까지가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오해가, 그래도 이제 좀 작년부터 적응들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고대는 되게 조심해서 쓰는데, 성대 서강대 그래도 원하는데 쓰겠어. 근데 고대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붙기가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즉 성서 인기학과 가기가 고대 인기학과 가기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성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로부터는 연대 가는 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특기자 쪽 트랙을 준비를 하시든지, 뭐 UD밖에 없긴 하지만, 아니면 논술로서 이제 그런 뭐 일반적인 학과를 지원하시든지, 여기부터 연대 논술이 정말 가장 뭐 합리적인 플랜 B로 다가올 수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E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점 한 중점 중반 특자 4점대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서성을 기본 라인 하는데, 서성도 장담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종으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서성 이상을 가려면 역시 이때부터는 뭐 연고대를 포함해서 논술이 일단 메인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신이 올라가는 존재가 없으면.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2020 1학년도까지만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사실은 한중경까지도 학종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한중경은 상대적으로 그래 좀 원하는 걸, 한대는 좀 힘들 거고, 중앙대는 경우는 쓸수 있긴 하겠죠. 약간 고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그럼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조금 학과만 그냥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뭐 특기자 전형 쪽으로 한번 틀어야 할지, 아니면 논술을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할지, 아니 뭐 이도저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뭐 아니다 싶으시면, 눈높이를 안 맞다 싶으시면 정시 올인으로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기준점에 따라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랜 B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게 배치나 설계 컨설팅을 2학년들이 오시면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드리게 되는 거고, 1학년들은 아직 뭐 이렇게 아직 한 학기 내신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어디가 인기고 어디가 비인기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끔 이게 어떤 입시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 그럼 저뭐 의대가 안될것 같아요, 치대로 돌릴까요, 약대로 돌릴까요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갭이 크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플랜 A는 의대고요, 플랜 B는 치대고요, 이렇게 잡으시는 건 사실 플랜 B로서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 계열에서도, 제가 플랜 A는 뭐 예를 들어 미디어인데요, 플랜 A는, 플랜 B는 사회학과 잡을래요. 이 둘도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게 A가 될수 있고 어떤 게 B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던 걸좀 그래도 살려서 가는 플랜 B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플랜 B,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마 중3이나 중2 입장에는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 고교 선택에 대한 컨설팅이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영재고는 이미 지나갔고, 그럼 이제 뭐 남은 게 전사, 광역자사, 아니 뭐 이제 인문계, 뭐 특목고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이것도 워낙 질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시로 갈 거다, 나는.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라든지 간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학교폭력 없는 학교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들 중에서는 내신 시험 자체를 수능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걸 꼭 뭐, 그래서 뭐 정시영학교라고 자꾸 선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것에 그렇게 연관성이나 효과가 크다고 보진 않지만, 뭐 어쨌든, 주로 이제 이게, 뭐 강남권이나 이제 이쪽 학군지에 있는, 광역자사고나 일반고 이런 학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결정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만약에 정시로 갈 생각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어디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고시를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자꾸 이제 뭐, 저희가 실적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전체 실적 보시는데, 정시 실적 보시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학교의 지분이 없어요. 학교의 지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재수를 했던 대부분은 솔직히,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요새 한창 혼나고 있는 학원 강사들의 몫이라고, 좀 사교육의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EBS나. 그래서, 정시는 상관없다. 정시를 간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필요 없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를 보고 전 고등학교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근데 그럼 학생이 메디컬을 갈게 굉장히 확고하다. 그럼 이제 학생이 확고해야겠죠. 부모님은 확고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저는 일단 일반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만약에 서울이 아닌 경우,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워낙 포션이 높고요. 서울 경기 쪽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을 어쨌든 일반고는 쓸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일반고든 뭐 1.1, 1.2를 받는 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군지에 뭐 광역자사고나 뭐 전사고 보면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포기하는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메디컬 기회를 가시려면 저는, 물론 생기부를 잘 써준 학교에 가야겠지만, 어쨌든 그거의 여부를 일단 떠나서 일반고 카테고리 우선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과다. 과고 메디컬을 갈 수도 있지만 불확실하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서영고나 카포, 예, 하이스나 포항공대나 뭐 이제 이런 데를 갈것 같다, 예, 뭐 그런 데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를 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생기부를 열심히 잘 써주는 200개 학교와 그렇지 않은 1,600개 학교를 나뉜다 그랬죠. 대한민국 고등학교들은 입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들은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책을 베이스로 해서 세특과 창체를 꾸며주는 학교, 그 다음에 학생의 대외 참가나 수상 여부를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남겨주려고 애쓰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생기부 친화적 학교고, 여기는 다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특목고들과 대부분의 전사고들은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들이죠. 그리고 광역자사고 중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일반고 중에서는 극소수만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죠. 그러니까 아마 200개 중에 한, 글쎄요,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2. 3분의 2, 120, 30개 학교는, 특목 전사 강좌일 거고요. 아마 일반고는 한 5, 6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일에 문과다. 문과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사실은 전 국제고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외고보다는. 만약 갈수 있다면. 왜냐하면, 국제고, 외고는 일단 그 전공어 포션이 너무 높아요. 전공어 8단이기 때문에 전공어를 망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아니면 전공을 잘해도 일단 엄계열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근데 사실 요새 문과에서 엄계열보다는 사회과학이나 뭐 경영경제 쪽 아이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걸 보자면 어쨌든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인원이 대체로 적으니까 국제고가. 일단 국제고를 좀, 문과에 확실한 국제고를 저는 좀더 밀고, 그렇지 않다면 외고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고교학점제를 하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이쪽 국제고 외고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지금 2학년 학생들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작년에 다시 살아난 게, 여기 국제고 외고가 좋아요가 아니라, 여기 가면 이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가면,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인데, 뭐 이제 그냥 이런 데를 가면은, 어쨌든 뭐, 전교 10등까지 중에서 보통 한 9명은 이과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아지죠. 이런 내신 같은 게확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가서 경쟁 안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일단 이렇게 잡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더 자세한 건 학생의 어떤 개인적 취향에 좀 맞춰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게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고3이나 1생 같은 경우에는 배치 컨설팅, 수시 원서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 이제 합격 가능성 따라 말씀드릴 거고, 뭐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평론입니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방어적 쓰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생기부 리모델링, 오늘도 제가 문의 몇번 받았었는데, 일단 요 배치를 한다는 전제에서, 배치 컨설팅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두 타임으로 하는 첫 타임에는 일단 지금 뭔가 건드릴 수 있는 세팅이나 상체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일단 아이템 위주로 정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지까지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면접. 아까 제가 일단 그룹성 위주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부터 면접을 1대1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대 하루에 대비해서 면접을 6번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끝나고 6번, 그러니까 1단계 발표를 6번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3번, 그 다음에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6번 하시는 것보다는 위클리로 6번 하는 것이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1단계 학교 전까지 각 전형별로 한 2번 정도를 일단 기본기 쌓아놓고 1단계 붙으면 다시 이제 와서 저랑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전 상담 연락 주시고, 고2나 고1 아까 보셨지만, 진단 컨설팅은 지금, 플랜 A, B 어떻게 잡을까? 요렇게 일단 괜찮은가? 요런 거 보는 거고, 정말 진단이고요, 말 그대로. 설계 컨설팅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제 A 쪽으로 뭐를 보완하고, B에서는 뭐를 시작하셔야 돼요? 라고, 다음 학기에 있을 과목들의 세특에 들어갈 수행평가들, 청체 쪽 활동들을 아이템을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3이나 중2는 방금 보셨던 고개 선택. 그다음에 이제 중3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자소서 면접을 뭐 벌써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이거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여름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뭐 14주를 하네, 12주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당연히 수강료만큼의 뭔가를 학생에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14주 한 친구는 붙고 그러면 두번한 친구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학교 붙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1대1로 한두 번씩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요것도 한 추석 연휴 정도? 아니면 이제 보통은 기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보통 한 10월 말 정도 되잖아요.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 그때부터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빨리 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내일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대1 프로그램 스케줄 잡는 거고요. 여기는 아마 고 어차피 브로셔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는데 이렇게 면접 수업 준비했던 학생들의 후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아마 문자로 나갔을 거예요. 이게 아마 보시면 들어있을 거고, 혹시 그게 뭐 지워졌거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 제가 지금 다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요게 이제 제 여름방학 프로그램 버전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에 이제 제가 가을에 운영했던 건데, 요건 이제 고3이나 연생들만 관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1대1을 가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제가 MMI 면접까지 계속 학생들하고 준비를 하는데, 1단계 발표 후 일주일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일주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최소한, 절반 정도의 시간과 노력, 뭐 비용까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있고, 아마 제가 다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서류평가를 말씀 한번 드렸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신청은 일단 뭐 학원으로 연락을 결국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랑 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좀 돼야 될지, 그래서 010-375-3710 그룹 수업이든 1대1 수업이든 일단 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적절한 좀 안내 드리고, 그룹 수업이면 다시 학원에서 등록 안내 드릴 거고요. 1대1 수업은 저랑 시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요 성행김에 리크리에이션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채팅창으로 질문들 주시면 가능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범위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관없는 얘기를 오래 듣는 기분 드셨을 텐데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뭐 DM이든 프라이버시가 좀 지켜지고 싶으면 아니면 뭐 그냥 채팅창이든 혹시 입시와 관련된 무엇이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자체는 뭐 항상 한두 달 시차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Q&A는 이런 시간 아니면 힘드니까 지금 그냥 가감 없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수업료요. 수업료는 그룹 수업은 잠시만요. 조금 아마 3학년 면접 수업은 회당 15일 거고요. 고 2학년 농구 설반은 회당 12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공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1대1 컨설팅은 저희가 강남교육청이 60분 기준 30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비대면 수업이요. 아, 네. 1대1로 하는 것들은 전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요 그룹 수업은 일단은 현장에서만 진행해요. 현강 부분. 전사고를 생각하시는데, 인서울을 목표로 할때 전사고가 유리하냐? 이걸 제가 비슷한 상담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우선, 아,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뭐 고2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 이제 우선 인서울이 어딘지를 학생하고 부모님이 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통 인서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체로 이제 공부에 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 더 높게 이제 좀 야심 있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따져 물어보면 보통 이제 중경 외시 중앙대나 경희대 인서울이라고 해요. 근데 중앙대나 경희대는 지금 보시는 이 끝자락, 이 제가 보여드린 끝자락에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일반고에서 대략 한 2점대 초반, 뭐 초중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대략 한 2점 초반. 2점 초반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1점대 나오는 애들이 이론적으로 4%고요. 그 다음에 2.2등급대가 나오는 애들이 7%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을 하면 대략, 그 학교에서 한 5, 6%? 6%에 7%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통 인원 한 300명 잡으면 그러면 20등 안에,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완전 생일반고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2점 이제 초반이라고 잡으면, 아니, 4점 초반이라고 잡으면, 지금 전사고라고 했으니까, 4점 초반을 잡으면, 뭐, 이게 워낙 좀 이론도 다르긴 한데, 뭐, 이것도 그냥 300명이라고 대략 잡으면, 4점 초반이라는 거는, 4, 7, 11을 더하니까, 23에서 4초니까 한 25, 6% 가겠죠. 아, 전체 중에 한 4분의 1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75등에서 한 80등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그 정도 역량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사고는 잘하는 애들 모이니까 거기서 과연 7, 8, 4분의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 들어 그만큼이 될것 같다고 싶으시면 여기 가는 거 이제 전사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 근데 보통 제가 이런 뭐 전사고 입시를 할때 보면은 올 A가 아닌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뭐 어쩌다 B가 나왔다 뭐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 이상이라고 그 이하라고 하면은 전사고에 가서 아마 4분의 1에 들어가기가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버거울 수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일반고 가면 2초까지 가는 거고, 중경을 특자를 가면 4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더 가는데, 아이들의 이제 그만큼 에버리지가 올라가니까 그거랑 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가늠하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학원 레벨 테스트예요. 왜냐면 지금 이 학교에 따라 A 몇 퍼센트냐, 이거는 사실 워낙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좀 힘들고, 학원에 가면 어쨌든 뭐 있잖아요. 뭐 특목고나 전사고 가면 레벨 테스트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보시는 게 사실은, 네, 그나마 좀 가늠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학생의 표현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경쟁력 판단 그게 좀 있다는 선대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과목 선생님들하고 콜라보 설명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